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지치는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장 참 파랗게 질렸는데요. 이 양시장 모두 좀 크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을 하회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선을 밑돌았는데요. 간밤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상당히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쪽도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겹쳤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 이 개별 종목들이 좀 단기 이슈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획 소식이 들리면서 이 관련한 종목들이 경제 사절단에 오르면서 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종목들 중에서 S&T 에너지가 오늘장에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서는 정치 테마주도 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좀 유동성이 부족하고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아, 우리 증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우리가 또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다시금 좀 상승세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략들 오늘 함께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바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시청자님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참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이 바닥의 시그널을 좀 포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힘든 시장이 어디가 바닥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진짜 어디가 바닥일까요? 아, 11월쯤이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지 계속해서 아, 이제는 바닥이겠지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진짜 바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 정말 다시금 올라올 때만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참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빠진 시장이어서 아, 마음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방송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보고 싶다. 오경식 전문가님께 내 고민들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생방송 중에 직접 종목 상담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상담 열려 있는데요. 먼저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종목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더욱더 가까이서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생방송 중에 전화상담 주셔도 되겠는데요. 02-3772-0279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고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상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봤어야 될 만한 포인트들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보니까 바닥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네, 이 우리가 이 바닥을 어디냐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번에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증시가 지금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아주 큽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종목이 재무가 아무리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가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냥 너도 나도 던지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셨죠. 그런데 이 금리가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에 취약한 바이오주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바이오 중에서도 실제 신약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 빠지니까 다 같이 던지는 물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 물량이란 게 계속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용 물량들을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 차트를 저와 같이 함께 보신다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맨 끝 부분에서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단 지수로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바닥을 표현하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왜냐? 아직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전히 바닥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제 한 240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해야지만 바닥을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지 지금은 이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떨어졌죠. 그런데 이 차트가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될까요? 적어도 5일선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일선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갭으로 빠진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강한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 대외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근데 전쟁이 끝나면 다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제 금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금리가 어느 시점에서 멈춰지고 그다음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금리가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금리를 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흔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들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고금리에 굉장히 취약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나 또는 이 기업 자체에 어떤 악재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시가 떨어져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 증시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기업 자체가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 만약에 좋은 종목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그냥 지수가 빠지니까 너도 나도 그냥 공포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시점까지 반등이 나올지 또 지금 이 종목이 어디까지 바닥일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좀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풀어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어서 참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 혹은 수익을 내고는 있는데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그 타이밍을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와 문자로 열려 있고요. 전화로는 02-3772-0279번으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바로 또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들을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셨는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예, 실리콘투라고요. 실리콘투. 네, 매수가와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6,079원에 네. 60%요. 6,079원에 60%. 60%. 비중을 예, 상당히 50%인데. 좀 네, 많이 담으셨는데 6,079원 60%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담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종목을 선정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예. 네, 네. 물론 이제 지금 들고 계신 상태가 수익권이시네요. 예, 수익권인데 네네. 홀딩을 해야 되나 지금 뭐. 자꾸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네. 이유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화장품을 이제 수출이 파는 업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게 급락이 10월 13일부터 쭉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물론 이제 증시가 좋지 않아서 빠진 포인트도 있겠죠. 그러나 예.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이 화장품 수출액이 좀 감소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수출에 민감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 이거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실적이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진 상태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 종목 가까이 빠졌는데 이게 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지금 증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빠지더라도 한 15%에서 한 10% 정도만 빠지고 조정을 옆으로 횡보 조정을 좀 걷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10% 빠질 것도 지금 20%가 더 빠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게 이제 지금 아랫부분 하단 보이세요? 요 선이 보이세요? 네, 빨간색과 파란색 네, 선이 있죠? 예, 요게 네.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어떤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첫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실적이 좋으니까 들어가고 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 그냥 이게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아버님이 사신 포인트가 맥점인 포인트고요. 맥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다음 주 월요일장은 사실 바닥이 좀 어느 정도는 한번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7,660원. 네. 7,660원.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저점이었던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월요일 날에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 가져가시고 깬다면은 네. 일단은 입절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아버님 지금 비중이 너무 크세요. 네. 뭐 갑자기 너무 이렇게 빠지니까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화드린 거고. 네, 맞습니다. 잘 하셨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시고 계셔서 바로 다음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으로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포스코 퓨처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매수가 네. 어떻게 되세요? 42만 3천 원이요. 42만 3천 원에 비중은 얼마나 남으셨을까요? 15%요. 15%. 네, 포스코 퓨처엠 네. 42만 3천 원에 15% 담으셨고 오늘 종가 상황 보니까 30만 원 정도로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예, 정관님 예. 어떻게 보실까요? 어이가 없어요. 네?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곳에서 좋다 좋다 하면서 많이들 이제 사라 사라 얘기를 했었을 텐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리튬 가격이 오늘도 이제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예.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들이 다 똑같아요. 이게 리튬 가격이 올라야지만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리튬 가격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알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손절을 할 타이밍을 조금 놓치셨어요. 예.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보시면 가까이 보면은 오늘 갭으로 빠져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오늘 사실 시초가에 그냥 일단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 예. 혹시 이거를 더 들고 계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내가 자르고 싶으신 건지? 아니에요. 이거를요. 네. 45만 원까지 그 전에 제가 수익 실현하고 네. 두 번째 들어가가지고 45만 원까지 갔는데 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아 그냥 놔두고 계셨어요? 요거 예.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45만 원 이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다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주식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 빠져야지만 크게 반등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또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 종목이 예. 원하시는 예. 한 43만 원, 44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예. 빠져야 된다는 소리죠.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증시가 조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게 이제 예. 아마 빨간불이 보일 겁니다. 빨간불이 보이든 파란불이 보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일단은 파시고 예. 네, 일단은 파시고 한 25만 원 밑으로 한번 빠질 때가 올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고점 대비 거의 한 60% 정도 빠지는 거죠. 제가 네네. 그거 36만 원에도 안 팔았고 40 저기도 안 팔았는데 그냥 쭉 가면 어떨까 하고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분을, 예. 비중을 많이 태우셨으면은 아, 이거 어떻게 뭐 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예. 들고 가셔서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 2년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이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러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예. 아, 그렇다면은 제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요 종목이 23만 원 정도가
23만 원 정도가 지금 이 맥점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는 23만 원 정도가 오면 동일한 비중으로 예. 한 번 더 물을 타주세요. 아. 예. 그렇게 되면은 예. 보통 평단이 그러면 한 30만 원 한 초반까지 빠지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보통 한 40만 원 정도,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예. 이거를 사실 때 이렇게 이런 게 딱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마음이 조급해지실 거예요. 예. 막 아 이거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나? 더 빠질 수 있나? 그런데 이거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 대형주기 때문에 한 예. 번에 주가가 이런 테마주출처럼 막 급등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까지 빠져요? 25만 원 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줍줍할 수 있다. 주워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 빠지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와요? 네네. 잘 모르시겠다면은 지금 요 21선 빨간색 선 보이죠? 예예. 예. 예, 사실 이게 이번 반등 최근에 있었던 반등에서 21선까지 한번 쳐줬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쳐주지 못했다는 얘기는 21선에서만 되면 사람들이 21선에 예. 물렸던 사람들이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예. 5일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5일선 부근인 한 33만 원에서 한 34만 원 정도까지밖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예. 그러면 그리고 또 빠져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빠지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예를 들면은 제가 봤을 때 33만 원이나 34만 원까지 반등이 없이 쭉 빠지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차라리 강하게 물을 타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예. 애매하게 반등이 나왔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단 기다리고 계신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34만 원, 5만 원까지 올라오면? 네. 그러면 그냥 파셔도 되고. 아, 그냥 팔았다 25만 원 오면 다시 살까요? 그러면 훨씬 좋죠. 훨씬 싸게 사는 예. 거니까요. 아, 예, 예. 네네. 아.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렇게 왔는데 제가 그냥 놔뒀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는 한번 잘해보세요, 같이. 예,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대응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추가 매수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고민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손절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7,050원에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볼게요. 6,460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오늘 또 5%가 넘게 올랐네요,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잘 아는 종목이라서 좀 답변을 좀 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난소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님께서 시청자님께서 물려 있는 구간이 한 7,000원 정도인데 사실 7,000원은 아마 쉽게 올 겁니다. 아마 회원님이 매수하셨던 구간이 아마 이 구간일 겁니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이제 이 DMS, 이 실제로 이 약이 정말 좋다라는 이 약이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판단이 나와서 급등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 약의 모멘텀 사실 지금처럼 바이오가 엄청 약한 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나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막 2만 원, 3만 원을 바로 간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오레고 봄합이라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이제 12월 달에 중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결과가 만약에 좋다면 한 만 원에서 한 12,000원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오늘 장에서도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와서 지금 5,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슈팅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손절 라인을 5,580원 정도로 잡으시고 요 라인 정도를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게 되면은 이제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 달까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12월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다. 내가 가진 종목 고민들 좀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혹은 전화 조금 부끄러워서 문자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자 상담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 지금 보내주셨고요. 55,180원에 15%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물어보셨던 포스코 퓨처엠처럼 이게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정말 앞으로 보면 성장성이 정말 큰 섹터긴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빠지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차트가 이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간 지난 8월 달에 아시다시피 이제 29,000원에서 한 60,000원까지 두 배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팔 사람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천천히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 있죠? 올 초 한 3월 달에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형 바닥을 그린 다음에 2차 상승 그리고 마지막 3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3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든지 또는 가격이 확 빠지면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차트를 천천히 한번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왔느냐. 사실 쌍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쌍봉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님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매수 자리가 나쁘진 않으시기 때문에 이 쌍봉에서 또 뭐가 나오면은 또 차트가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줘서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 이 차트가 바뀌는 모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쌍바닥이 지금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쌍바닥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쌍바닥 같은 경우에 이 쌍바닥이 제대로 나오려면 적어도 한 48,000원에서 49,000원 정도는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49,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8,000원, 49,000원을 지지하고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60,000원에서 한 70,000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쌍봉과 쌍바닥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 계신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계속 트래킹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좀 많이 좀 여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목표가는 네. 한 60,000원에서 70,000원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고점에서 매물이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64,000원이 1차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시총이 대략 한 8조 정도인데요. 8조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 20% 정도가 오르면 9조겠죠. 그러면 20% 정도 25%에서 30% 정도가 올랐을 때 한 10조 정도가 되는 한 70,000원 정도가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지금 방송 중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속 고민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경식 전문가님과 직접 통화로 연결을 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 좀 고민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전화번호 상단에 나가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우젠 보내주셨어요. 알테우젠 69,700원에 20%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54,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69,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빠진 모습이어서 약간 네.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이 하락 사이클에서 하락장에서 좀 많이 깨진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그널이 한번 떴었습니다. 바로 요 구간이겠고요. 요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다시피 쉼 없이 한 24%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빠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사실 평단이 굉장히 고점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급등을 했던 종목들,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하락이 추세가 붙어버리면은 쉼없이 빠져버립니다. 특히나 지금 증시가 약하다 보니까 20% 빠질 것도 한 30% 정도 빠질 수 있겠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이런 시그널들, 매도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일단은 혹시 몰라서 반이라도 일단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보면 큰 하락을 한 3년 동안 큰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한 1년 정도 잡아줬습니다. 바닥을 한 1년 정도 잡아주면서 첫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종목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키트루다의 이 CS 제형,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는 제형인데 이 주사를 맞는 약을 개발해서 이제 머크나 이런 데다가 이제 좀 독점 판매권을 받게 되면은 사실 이 기업까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재료라든지 또 이 차트적의 흐름, 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무서운 차트죠. 왜냐? 하락 추세에서 살짝 슈팅이 나왔다가 바로 빠지는 차트다 보니까 좀 많이 무서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주봉이나 월봉, 연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큰 하락을 끝내고 상승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들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이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한 다음 주나 한 2주에 걸쳐서 바닥을 잡는 시도를 할 겁니다. 비슷한 유형의 차트가 뭐가 있었죠?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렉나자라는 약을 만들어서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빠져있는 종목인데 이게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긴 힘들어요. 왜냐? 이 고점에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르려고 하면 빠지고 계속 이런단 말이죠. 와 마찬가지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V자 반등이 나올까? 그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힘듭니다. 지금이 아주 강한 장이라면 V자 반등이 확 나와줄 수 있겠지만 약한 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텀을 봐서 지금 요 구간 있죠? 5만 4천원에서 5만 원 초반 요 구간이 사실 이 양봉이 터졌던 구간, 첫 시세가 터졌던 구간에 비슷한 라인에 위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계속 지켜주는지를 한 2주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정도 보시고 지금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비중의 한 절반 정도를 5만 원 초반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한 7만 원대에서 6만 원 중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겠고요. 이걸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이제 조금은 매집을 해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문자 상담 받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CN 시스템 상담 주셨어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5,772원 그리고 33% 담으셨다라고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어제 또 상한가 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드론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드론 테마주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시다시피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론 테마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메인 테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산 테마에 어떻게 보면 파생되는 테마거든요. 그렇다면 방산 테마에서 가장 큰 대형주라고 하면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차트가 꺾여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슈팅이 나고 있는 뭐 휴니드 같은 종목들 정말 잘 갔죠. 그리고 뭐 빅텍 이런 종목들 때문에 이런 드론 테마주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픽 카드를 파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랐던 부분 이제 6월 달에 한번 슈팅 나왔지 않았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카드 때문에 올랐던 구간이겠고요. 또 연초에 올랐던 요구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무인기를 하면서 이제 이때든 또 드론으로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엮여있는 재료가 이제 드론과 또 GPU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차트를 들어갔을 때는 사실 차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너무 많은 휩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지 말고 요거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 이제 월봉이나 주봉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된다면 이런 차트들이 보일 겁니다. 요 부분 한 6,000원대에서는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받고 있겠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이 4,000원대가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에서 슈팅이 나와서 1차 눌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 사실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방산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이나 다음 주는 요만큼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도세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들어간 물량만큼 지금 나오긴 했으나 이 종목이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크십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이 다음 주 되면은 5일선이 다음 주 되면 좀 붙을 겁니다. 붙게 되면은 오늘 저점이었던 한 4,800원 아래에서 한 4,500원 정도를 한번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등의 강도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겠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한 6,500원대에서 한번 조정을 받겠죠. 왜냐? 과거에도 계속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6,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차트상 바닥이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이걸 들고 가실 수만 있다면 저는 조금 더 홀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CN 시스템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DR텍이요. DR텍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45%에 7,030원이요. 7,030원 45%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좀 빠진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버님 혹시 이 시청자님 이걸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걸 그 김형구 공인께서 그분이 그거를 거쪽에서 그 공명우 씨, 공명우 전문가. 예. 전문가. 그분이 예, 이름은 예. 말씀해 주시 말아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네. 추천을 받아서 사셨다. 추천을 네. 거기서 계속 나와 갖고 네, 네. 그런데 그 추천 5,600원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밀리고 그랬는데, 이게 재료를 보니까, 그 임플란트 회사 그것도 이제 그, 거기서 그 인수를 한 모양이고, 그리고 삼성이나 그 여러 군데 그 납품을 그 하면서 또 공장을 그 여러 나라에다가 그 많이 그 신설을 해갖고, 네. 그 양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네네. 수주도 엄청나게 많이 따고, 현재 또, 그, 많은 그, 뭐라 그럴까, 이익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정말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가 이제 대주주로 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게 당장 폐지되는 바람에 네. 오히려 이제 그 DR텍에서 그걸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좌지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DR텍이 지분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가 얘 최대 주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 예.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때가 이제 9월 달에 급등을 했던 구간이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이제 이 기업이 아시다시피 이제 디텍터를 합니다. 이제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빨이 이제 제대로 찍혀 있는지 한번 본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송유관이나 이런 가슴 같은 거를 촬영하는 그런 디텍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출 채널을 통해서
이제 500억 이익이 날 수 있는 제품 4개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겠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2, 3년에 걸쳐서 나올 실적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너무 빨리 주가가 오른 상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뭔다? 이 실적이 실제로 보이기 전까지는 천천히 조정을 받다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최근에 주가의 하락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붙으면서 빠진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 고점 대비 대략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 뉴스가 있었을 때보다 많이 빠진 상태죠. 그렇다면 이제 거의 다 바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청자님이 비중이 좀 많이 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한 15%에서 10% 정도 됐으면 저 같으면 이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비중 3%씩 조금씩 늘려서 비중을 한 동일 비중으로 좀 채워서 평단 한 5,500원대까지 맞추면 좋았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추가적인 매수는 힘들 것 같고 또 추가적인 매수를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비중 꽉 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이거를 지금 비중을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내 재산의 50%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으로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업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한 2, 3년을 넉넉히 보신다면은 사실 한 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한 두세 달 안에는 제가 봤을 때 한 5,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그래서 이제 5,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걸 보시고 거기서 한번 판단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신성 델타테크 여쭤보셨어요. 6만 840원에 13% 담으셨다라고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이 초장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로 고민 많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초전도체를 하게 되면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지금 나온 어떤 결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초전도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이 아시다시피 LK99를 만든 그 이석배의 연구소 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야 됐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수급적인 부분 또 어떻게 보면 대중의 광기가 만들어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최근에 신성 ST라는 자회사를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신성 ST라는 상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조금 빠졌다. 또한 아시다시피 자사주를 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사주를 가지고서 로봇을 만들고 또 2차 전지를 한다고 해서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종목이 왜 올랐죠? 이 초전조체 때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전조체의 매력이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업은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런 차트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봉 차트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쌍봉 차트 나도 알아 라고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이게 왜 쌍봉이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한 6만 6천 원대에서 요 구간 돌파를 하니까 이거 이제 신고가 가겠다, 돌파한다, 100만 원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당연히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쌍봉이 터졌다는 걸 확인이 되면은 일단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다 던지셔야 돼요. 내가 어느 구간에 매수가 돼 있든 간에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쌍봉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구간을 돌파할 만큼의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쌍봉을 돌파할 때는 보통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밀렸다는 것 자체가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에서 박스권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 요 구간이죠. 또 반등이 나왔던 요 구간, 이제 4만 원대 구간, 별로 안 남았죠.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뭐 살짝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앞에 있던 매물대, 이 앞에 있던 매물대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겠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쫙 크지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이 종목을 빠르게 손절을 하고 그 다음 종목으로 복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도 않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 다음 주가 됐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 아프게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셨다면 조금 남아있는 부분으로 내가 새로운 종목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시는 타임 특가 종목 지금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는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지금 잡아보면 좋을 타임 특가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타임 특가 종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차트도 바닥이고 굉장히 모멘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히든 종목으로서 남겨두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 보시면은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하나마이크론과 SCI 평가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두 종목이 성격이 좀 많이 다른 종목입니다. 자, 먼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HBM 되게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DRAM을 만들기보다는 HBM을 만들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소를 키우죠? 소는 누군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같이 HBM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HBM 때문에 나오는 이런 DRAM들에 대한 후공정,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런 하락장 조정 속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종목이겠고요. 당연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실적까지 겸비한 종목이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다 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반도체 공장을 하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패키징을 하는 후공정 기업이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별로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술적 반등 또는 추세적 반등이 다시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당연히 내용은 다 이겼겠죠.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다가 선수금 주고 또 HBM을 달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HBM이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다 HBM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DRAM을 하고 누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까요? 소는 누가 키울까요? 그것을 키우는 게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다. 그래서 조용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요즘같이 정말 이렇게 아찔한 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바이오 기업 같은 게 올라갈 때 너무 좋죠. 왜냐? 이 기업이 엄청 어디까지 갈 줄 모르니까 막 100조 갈 거야, 1000조 갈 거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 싼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실적으로 갖다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 다시 한번 대중한테 관심을 받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올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나와야 뭐 한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300억, 훈년에는 3,000억의 수익이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럼 대략 두 배, 세 배씩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을 왜 지금 사야 될 수밖에 없냐는 당연히 미중 분쟁과 이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포인트 때문입니다. 뭐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이팔 전쟁이 나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서 미국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시진핑과는 계속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안 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받는다? 하나 마이크론이 받는다.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실적으로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900억짜리가 2,300억이 돈을 법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아주 매력적인 매수가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쌍바닥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 그럼 뭐가 되죠? 쌍바닥이 V자, 쌍바닥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저는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진짜 나한테 편안하게 큰 돈을 실어도 목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빠르게 가볼게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SCI 평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왜 갖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바닥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가 금리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유가 테마주나 또는 방산주가 올랐다고 하면 어제는 뭐가 올랐죠? 제주은행이나 금리 테마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SCI 평가 정보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또 역시나 이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이겠고 최근에 이제 이것도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그때 8월 달에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밀리면서 11월 말까지는 이 기업 실사를 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이 매각 이슈는 오늘 YTN 같은 경우에도 매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입니다. 그러나 재료 소멸이 아직 안 됐다는 포인트가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신용이자 여러분들 우리가 집 사느라 뭐 주식 하느라 대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면 뭐가 되겠죠? 내가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일선을 회복을 해줬다는 부분, 거래 대금도 충분히 좀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해지할 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지성인 종목들, 좀 이벤트성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막 이걸 100%, 200%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용돈을 생긴다는 심정으로 한 10%, 한 15% 정도의 목표를 보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진행할게요. 마지막인 종목이고요. 요 히든 종목입니다. 요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알려드릴 것 같겠고요. 캐주얼 게임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중국 판호를 받았고요. 연말에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셔도 계속 적자가 찍히고 있었던 종목이 내년부터는 800억의 흑자를 찍힌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판호를 받은 기업이다라는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저와 함께 어떤 종목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5959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경식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하나마이크론과 SCI 평가 정보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도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